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가까운 멜포캠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한창 판매가 진행 중인 리미티드 티켓,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셨나요? 아주 빠른 속도로 티켓이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7월 23일까지만 판매되는 기간 한정 할인 티켓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2018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의 최종 라인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적, 볼빨간 사춘기, 자이언티, 잔나비,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원선, 정인, 재야, 정준일까지. 자, 1차 라인업부터 아주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죠. 자, 또 어떤 가수들이 올해 멜포캠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소개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누구냐면 저입니다. 윤종신입니다. 아, 제 입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좀 민망한데요. 자, 올해 100호를 맞이한 월간 윤종신을 기념하는 무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할게요. 2000동 그 길 아직도 지날 땐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자, 히트곡이 참 많은 분이에요. 저도 지금 이름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몇 곡이나 있는데요. 자라서 하면서 다 같이 떼창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10cm. 해볼까요? 해드릴까요? 요즘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곡도 좋고 목소리도 진짜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자라서 하면서 즐기기 너무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살. What about you? If you love me, 상상 말대로도 꿈 같은 널 어떻게 그런 널 울릴 수 있을까?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처럼 느껴지는 아티스트죠. 그만큼 개성이 또렷한 밴드를 한 팀 모셨습니다. Dear Cloud. 말이 필요 없는 보컬리스트입니다. 자라서면서 펼쳐지는 이분의 라이브 무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박원. All of my life 내가 힘이 들 때 You are all of my life 네가 날 채웠는데. 자, 올해는 이렇게 총 12팀의 아티스트를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자별 라인업과 타임테이블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캠핑, 리조트 등 숙박 티켓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멜포캠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세한 공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의 가을을 떠올렸을 때 바로 떠오르는 아주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많이들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두 번째 주말, 8일과 9일에 자라섬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신이었습니다.